아님을 트론! 라이온의 등장! 대원이 된 제키가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라니? 설마 여기 눌러 앉을 생각이야? 당연합니다. 영원히 볼트 선배와 함께 할 겁니다. 그만 좀 떨어져. 얘들아 나와봐. 수지가 좀 이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지가 저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인사 잘한다. 이제야 네가 예의를 알게 됐구나. 뭐라는 거야? 근데 나 왜 인사를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그랬네? 나 정말 왜 이러지? 수지 정말 이상한데? 왜 저러는 거지? 뭐야? 뭐지? 저건 도대체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넌 또 뭐 하는 거야?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인사가 저절로 나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십니까? 저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들 갑자기 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계속했더니 너무 힘들어. 그나저나 아까 그 녀석은 대체 뭐지?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본부에 가보자. 사령관님, 이번 레인저 슈트 엄청 좋은데요? 느껴보지 못했던 힘입니다. 그 안에는 애니멀 트론의 힘이 담겨있다. 애니멀 트론이요? 저게 뭐야?
나는 애니멀 행성에서 온 라이온이다. 지구에 떨어진 에그킹들을 봉인하기 위해 왔다. 에그킹? 그게 뭐지? 에그킹은 애니멀 행성에 산 강력한 몬스터들이다. 알에서 막 깨어난 1단계 상태에선 약하지만 2단계 이상으로 진화를 하면 엄청나게 위험해지지. 그래서 에그킹들의 진화를 철저하게 관리해왔는데 뜻밖의 사고 때문에 에그킹의 알들이 지구로 날아오게 된다. 만약 에그킹이 진화를 시작한다면 지구는 위험해진다. 이제 우리 미니 특공대는 라이온과 협력해서 에그킹을 봉인할 것이다. 최근 알에서 깨어나 움직임이 포착된 에그킹이다. 어? 저 녀석 아까 그 이상한 새우야? 인사킹이다. 공격에 스치기만 해도 계속해서 인사를 하게 된다. 지금 즉시 출동해서 에그킹을 봉인하도록.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라이온, 에그킹 말이야. 2단계로 진화하면 얼마나 강한 거야? 에그킹마다 파워는 다르지만 아주 강력해진다는 건 확실하다. 그럼 어떻게 잡아야 해? 가능한 진화하기 전에 제압하고 봉인을 해야만 한다. 어허, 봉인? 아, 그나저나 넌 지구는 처음이야? 볼트, 넌 질문이 많군. 어? 그렇다, 처음이다. 정말 아름다운 행성이야. 우리 애니멀 행성처럼. 잠깐! 에그킹의 기운이 느껴진다. 어? 가자, 볼트! 응? 인사킹, 내가 잡아주겠어! 맥스! 맥스, 괜찮아? 난 괜찮아. 이건 인사킹이 분명하다. 뭐라고? 볼트, 어서 가봐. 난 괜찮아. 알았어. 라이온, 어서 가자! 늦었다. 벌써 2차 진화가 진행되고 있다. 뭐? 엄청나게 거대해졌어. 이럴 수가. 엄청난 파워잖아. 에너지가 더 강해지면 숲 전체가 엉망이 된다. 그렇게 되도록 놔둘 순 없지. 특공 애니멀 웨폰. 저기 감히 멈춰! 라이온, 정말 대단한데? 저 커다란 인사킹을
발톱 공격 한 번으로 물러서게 하다니. 이게 뭐지? 인사킹의 약점을 찾았다. 저곳에 코인을 붙여서 봉인해야 한다. 알았어. 애니멀 트론. 자. 봉인 완료! 잘했다, 볼트. 앞으로는 더 강력한 에그킹들이 나타날 거다. 문제 없어. 함께 다 잡아버리자고! 좋다!